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잠시 이제 또 쉬고 이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0.69% 정도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기관들이 한 2,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600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한 0.9% 상승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2.4%, LG화학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1.28, 카카오 4.12. 오늘 카카오가 많이 뛰네요, 생각외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0.7%, SDI 2.5% 정도. 그 차 섹터는 별로 흐름이 좋지 않나요? 기아차가 한0.4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다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0.46% 정도.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2%. 이렇게 다들 지금 상위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1000스닥이 됐죠. 이제 1000 넘어가지고 현재 0.83%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127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37억, 기관은 339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LNF는 한 1.18% 정도 오르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는 한 8%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은 잘 흘러가고 있고, 현재 중국은 0.7% 정도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네요. 현재 상승 중에 있고, 그 홍콩은 현재 1.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한 지금 니케이가 한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주 좋아요, 지금. 그리고 달러는 지금 6.4원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1181원 정도 하는데, 1180원대도 잘하면 깨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오늘은 좀 약간 달러는 좀 빠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93.67, 0.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는 부진한 그 경제 지표가 투자자의 우려를 고조시킨 뒤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반등했다 뭐 하는데, 일단 중국 3분기 그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9% 정도 그쳤다고 하니까, 전망치보다 낮은 거죠. 전망치는 한 5.2% 되는데 조금 약간 낮은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데,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환시장에서도 뭐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움직임이 잠시 주춤하면서, 이제 자동차 주등 수출 관련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이날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소식에도 도쿄 증시에서 1%가 내렸다. 올라야 하는데 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7,800원, 7,7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거의 한 0.78% 정도에서 흐름을 맞추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최소 500원에서 한 600원 정도의 그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점은 71,000원쯤 찍었는데, 71,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볼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씩 이제 사기 시작해서 한 6만 주 정도 지금 약간 좀 매수세로 들어섰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기관이 좀 사주다 보니까 조금 상승의 힘이 있고, 지금 개인들은 조금씩 파는 것 같아요. 조금 파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CS증권이 한 77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맥쿼리 2만 9천 주 하고, 맥쿼리도 또 팔기도 합니다. 56만 주 정도 현재 또 팔기도 하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CS가 좀 많이 좀 사고 있다. 우선주는 64,600원, 0.78%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600원, 7만 한 600원 정도 해서 지금 보니까 한 6,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이제 6,000원 정도 갭이 생기는 것 같고, 보통 한 5,500원 내외가 막 이렇게 벌어지더니 좀 약간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우선주가 많이 상승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생각해 우선주는 공매도 세력도 아닌데 외인들이 좀 공매도보다는 좀 매도를 많이 했죠. 생각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히 뭐 배당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선주를 많이 모으기도 하는데, 뭐 특별 배당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기껏 해야 요즘 뭐 얼마 정도 하겠나, 한 600원 정도 뭐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600원 특별 배당, 600원 많으면 1000원 주겠죠. 많으면 1000원, 이 사이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데 일단 특별 배당을 줘야지 주주 환원 정책에도 뭔가 부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총수 일가들 세속세라니 상속세 내죠. 상속세. 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배당이라도 받아가지고 내야 돼요. 내야지 뭐 이자라도 내야 할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 같은 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도 보통 이 사람들은 억대 대출이 아니라 조 단위로 대출 받기 때문에 하루에 내는 이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이라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사 대부분 배당 많이 때릴 거예요. 삼성뿐이 아니야. LG도 마찬가지야. LG도 뭐 구강모, 이 구강모 회장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많이 때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배당을 많이 때릴 거다. 근데 특별 배당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하는데 일단은 정확한 윤곽은 한 11월 정도 돼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마귀한 것은 거의 뭐 먼먹하더라 뭐 그런 통신이지, 아직까지 정확한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우선주는 현재 한 2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찔끔 이전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다.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덜 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재 보니까 외인들은 이제 골드만이 이제 18만 주 사기도 하고 15만 주 팔기도 합니다. 골드만은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하는 것 같고, 모건이 지금 한 12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맥쿼리도 한 6만 9천 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L은 8만 4천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외인들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뭐 간혹 단타도 칠 테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단타를 많이 치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은 본주는 기관들이 좀 사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우선주는 개미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작다.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선주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6만 5천원 미만은 상당히 그래도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시드머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야 여유 있게 사겠지만은, 없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분할해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떨어질 때 하는 게 좋죠. 좀더 떨어질 때더 싸게 매수하는 게 좋은데, 또 이게 몰라요. 언제 갑자기 뭐 하다가 확튈 수도 있으니까 이 튀는 시점을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장이 끝나면은 그때 뵙도록 할게요.